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술 이다남 작가님의 제5회 개인전, 우리 아주 절친입니다. 그 친구님이 이렇게 5회 개인전을 열게 되어서 오늘도 축하해 줄 겸 이렇게 또 문화 향기도 누릴 겸 해서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추운데 또 이 작가님이 특징이 또 이 꽃을 굉장히 섬세하고 이쁘게 잘 그리시는 분이라 좀 추운 계절에 또 좋은 작품전이 될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제1전시관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와서 꽃그림 보면서 따스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열심히 오신 분에게 그림 설명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 중이네요.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채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 좀 보실래요? 행복한 유혹이라는 칸나 작품인데요. 정말 화려하고 멋지죠. 그 옆에 대나무 작품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다 100cm, 180 정도로 이렇게 큰 작품들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좀 쉼 없이 예, 진짜 이 그림에 대한 열정이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북이 영화를 나타낸다는 모란 작품입니다. 정말 멋있죠. 모여 있어도 예쁘고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도 예쁩니다. 이 꽃그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정말 구름이 연상됩니다. 여러분들은 해석을 또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작품은 추억이 있는 작품입니다. 기억나 그 길,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기억나죠? 저 꽃길 기와 담장 아래 꽃잎이 떨어진 길을 걸었던 기억이 선명하죠. 여기는 서남사예요. 서남사. 거기에 겹벚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봄에 꽃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화려한 겹벚꽃이 피어나는 승주군에 있는 서남사 내부인데요. 정말 화려하고 이쁘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봄에 한번 들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백목년의 연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다 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90에서 1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죠? 우리는 그냥 쉽게 보지만 이제 작가의 손길에서 이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 많은 시간이 또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백목년도 이쁘고 이 자목년도 또 화사하니 너무 예쁘죠. 진짜 꽃잎장 입장 하나가 살아있는 다사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입장들을, 꽃잎들을 다 그렸을까요? 저는 못 그립니다. 여기 또 서남사에 있는 다리입니다. 홍교와 승선교가 이렇게 멀리 배경으로 있는 봄의 작품인데요. 참 좋죠. 여기는 좀 걷기도 좋고 정말 산책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보급
흥성교가 있는 서남사입니다. 정말 멋있죠. 여기는 설경인데 개인적으로 능성화 작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신작으로 개나리가 있는 장독대를 그려주셨는데요. 이 참새 두 마리가 아주 막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그리셨네요. 와, 손끝에서 완전 예술의 탄생입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작가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아, 특별히 우리 이다남, 화술 이다남님은 내년부터 정식으로 취미로 하셨는데, 정식으로 이제 여러 작가의 바늘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전문 미대를 나오신 분들도 어렵다는데 우리 또 취미로 오랫동안 이렇게 그려오면서 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식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친구로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작가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앞으로 또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겠지만 또 우리 작가님의 포부나 의지, 소망 같은 거 아마 또 신년도 다가오잖아요. 또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막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왜 이럴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품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3년도 연초에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버킷리스트로 이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한번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았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기쁨도 또 많이 크고 또 제가 또 하나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는 거에 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또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관람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기를 꼭 기원 드리고요.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이 화술 이다남 작가님의 화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서도 내가 이런 배우를 정말 멋쟁이죠.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손끝에서 또 이런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해내시는 그런 멋지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짬짬이 또 직업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나하나 또 시간 내어서 이 작은 작품들 이 꽃들 그리려고 생각해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는 일이고 꽃도 좋아하고 또 그리는 일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상으로나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쁜 댓글 기운 내라는 댓글 많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